안녕하세요. 스니커즈. 유희관이 카톡 보냈어. 즐겁게 방송하시네요. 저한테도 저렇게 다정하게 좀 대해주세요. 집착했어. 막내 유희관. 어,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거 스니커즈야? 너무 근데 좋은데? 찍고 두 개. 성재는 네 개. 아, 나 네 개 준 거야? 응. 감사합니다. 체중에 맞는 개수. 혀있나? 체중에 맞는 개수. 네, 혀있어요.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아, 욕을 하려고 그래, 왜 방송에. 아, 이성재. 응? 기가 막혀. 안 신어봤지? 편하지? 근데 이거 사이즈 바꿨어. 75에서 80으로. 아, 형아 늘었어? 어, 아니 발이 아파갖고 75로 못 신는데 내가 살면서 신으면 운동화주가 제일 편해. 그지? 어, 와. 비싼 거야. 어떻게 이러지? 신발이? 최장수 했으니까. 야, 이거 진짜 편합니다. 깜짝 놀랬잖아. 나 신어보고가 좋은 거야.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와,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오지? 팔은 괜찮아. 이름이 뭐지? 신발 이름. 신발 이름 뭔지 모르지. 생긴 게 약간 퉁퉁해 보여가지고 보통 꽉 신어봤는데 와, 착용감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진짜. 나이 먹으면 이제 착화감 좋은 걸 사야 돼. 어, 진짜 장난이더라고. 이, 여기 편하지? 옆에. 다 편해, 다. 다, 다. 이게 약간 옆에가 피어네. 조금 나와 있잖아. 오. 그래서 편해. 왜냐면 신발이 얄쌍하려면 여기를 좀 좁게 만들거든. 근데 그러면 오래 신으면 야, 옆이 조금 아파. 아, 처음 딱 느끼는 이 촉감이라가지고. 야, 어떻게 신발이 이렇게 나오지? 잘 만들어봐, 이렇게. 저도 모델명은 몰라요. 그냥 고른 거라서. 진짜 편합니다. 보여달래, 바로 올리고. 짜잔! 오늘 처음 신었습니다. 예. 네. 하얀색이 잘 안 보이는구나.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 깜짝 놀랐어. 때는 잘 탔어. 일단 운동을 시켜서 맡기지. 나이 먹으면 근데 신발이 때도 잘 안 타. 험한 데 안 가거든. 밖에 안 나가잖아. 운동화 세탁소 가가지고 그 명품 이런 데 가면 주인 아저씨들이 물어봅니다. 얼마짜리냐고. 가격을 무조건 낮게 잡아야 돼. 왜? 가격에 따라서 운동화 가격이 달라져. 구찌랑 그 한 10만 원이라 그러면 돼. 2만 원 해줘. 130만 원이야 그러면 어 그래요? 9만 원. 그렇지. 인비서블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응? 아, 여기 적어주신 이름이 맞나 해서 진짜 편합니다. 나이키 인비서블스? 인빈서블이 아니라 인비서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이 덥군요. 인비저블이야? 인빈서블이야? 나이키 하면 있어, 이게 두툼한 거. 아, 백화점 갔다가 저기 신발 밖으로 간 김에 빤싸 하나 다 잘못 사가지고 버렸... 다섯 개 샀는데 95 다섯 개를 산 거야. 입어봤어? 화장실에서 하나 입었어. 입으면 못 바꾸지. 그거 못 바꾸잖아. 그래서 그거 하나 버렸어. 하나 버리고 나머지 네 개는 바꿔줘? 네 개는 안 입었던 거니까. 아, 세트가 아니고? 어. 그래서 100짜리를 갖고 왔습니다. 23,000원. 여러분, 정영국 씨의 빤 사이즈 알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땡큐. 왜? 아니, 물이 남았나 해가지고. 많이, 많이 있어. 더 말른 거 아니야? 응? 빨리 스니커즈 먹어. 저 안 받았어요. 너 이런 거 잘 안 먹지? 아니요, 저 좋아하는데. 그래?
고기 빨리 먹어. 나 네 개나 먹었어. 아, 배고파. 아, 씨. 벌써 먹었어, 네 개를? 언제 먹었어? 방송해야 되잖아. 방송하면서 못 먹으니까. 왜 다시 오시지? 저것 때문에 근데. 뭐 놓고 한 거 아닌가? 오면 사고지. 기웃길 거리는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오시지? 맞아. 축하합니다. 난 좀 아쉬웠어. 네. 나도 성재 앞에서 10년 동안 게스트 했거든. 10년 넘었지, 형은. 붙어있었단 말이야. 딱 붙어있었는데. 형이 12년 했지. 내가 충신인데. 게스트도 모패도 하나 뭐 써. 그래, 영국이 형을 사회를 시켰어야지. 아, 완전 충신인데. 목요일에 올 수 있었어? 없었지. 10년 전에 5만 원이었죠. 참 안 올라. 돈을 너무 안 줘. 얘기 좀 해, 평현아. 방송 켜져 있을 때 난리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지 마. 오프닝부터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참 못 잤더니 10년 늙은 것 같네. 이 말 과학적 사실입니다. 어.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8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잠 못 잤더니 10년 늙은 것 같네. 이 말 과학적 사실입니다. 였습니다. 잠 못 자면 낮빛도 어두워지고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면서 늙어 보이는데 이게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늙는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수면 관련해서 연구를 한 연구팀이 있는데 한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임상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 DNA를 손상시켜서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하고요. 젊어지는 비결 몇 가지는 역시 잠을 푹 자거나 월요 게스트 정용국 씨처럼 의학을 힘을 빌려서 성형을 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잘생겨질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젊어 보일 수 있게 숙면을 하시고요. 잠이 잘 안 온다? 예. 오늘보다는 패턴 목요일 코너 다시 듣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날이고요. 요즘 필리핀 듣보로 활동 중인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현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자,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한 월요일 녹음 더 매운맛으로 진행하는데요.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팅창에 계신 모니터 계신 비키라고요? 응? 비키는데 뒤에 또 없는데? 어디야? 릴스 찍는 것 같은데 예인이도 아직 안 갔네. 자꾸 비키래. 오늘 게스트인데. 형 비켜. 잘 나오지도 않는데 뭐가? 밖에서 안 보이잖아 뭐 하는 거. 아, 둘이 서 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찍고 있어요. 리스 젊다 젊어 젊어 댄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성재 사진 앞에서 바로.
영정 사진 앞에서. 아주 되죠. 날짜 정해졌어? 뭐? 그거 확인한 거. 어, 오빠도 보내지 않았어? 응, 그렇지. 그래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417님 21살 막둥이가 마지막 출근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첫 직장이었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세요. 21살 막둥이의 마지막 출근이다. 남동생이면 뭐 군대를 가야 돼서 뭐 그런 것인지 여동생이면 또 이직을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이라는 것이 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건강밖에 없거든요. 잘 유지하시고요. 김태호님, 전역한 지 오래됐는데 1년마다 재입대 꿈을 꼭 한 번은 꿨거든요. 올해는 재입대가 아닌 말년 병장 때로 돌아가는 꿈을 꿨네요. 아침이 상쾌합니다. 그게 상쾌합니까? 말년 병장 때로 가면은? 저는 그때도 싫은데. 시간이 너무 안 갔던 기억 때문에 예. 요즘은 군 생활이 몇 개월인가요? 18개월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26개월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근데 예전에 36개월 하던 분들 윗세대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와 어떻게 36개월을 하지? 막 이랬는데 26개월을 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군대 꿈은 최소화하는 게 좋죠. 0209님, 베테는 결혼 전 퇴근 시간에 들었는데 지금은 두 아이를 낳고 투잡으로 배달 중에 됐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투잡을 하시는군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피곤하고 뭐 이런 거를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누적이 되니까 좋은 것도 좀 챙겨 드시고 꼭 디톡스하는 휴식 시간 두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와... 살았다. 와. 네 개 먹어서 그래, 이거. 그러네. 지금까지 네 개 다 먹었어? 몰아쳐가지고. 다 먹었어, 이거 없어. 지금 다 먹었어. 너넨 중간에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먹고 나야 방송을 시작하면 못 먹잖아. 이유가 다 있어. 땅콩에 걸린 거지. 아, 근데 주말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중계하느라고 진짜 건조하더만.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쟤네 오디오가 들어오는데? 중으로 볼까?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낸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쇳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베텐의 뉴 패밀리 유희관 씨가 뽑은 가장 안 친해지고 싶은 고정 게스트 1위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예. 네. 베텐이 개편을 하면서 신입 게스트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베텐 제너레이션 2. 예. 2.0. 그렇죠. 베텐의 시즌 2.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즈 2. 네. 김지영 씨, 지혜은 씨, 일주어터 씨, 유희관 씨. 자, 유일하게 시즌 1에서 1.0에서 현재까지 살아남고 그쵸. 유일하게 배성재 행복한 아침에서 여기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게스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원년 중에 원년 멤버의 눈으로 보기 누가 제일 유망해 보입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유희관 씨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냥 싫어요. 아 그래요? 남자들끼리 원래 같이 있는 거 싫어하죠. 그렇죠. 예. 나머지 분들은 뭐 잘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냥 유희관 씨는 뭐 그냥 잘 안 되는 거. 참고로 유희관 씨가 지금 생록방을 실시간 시청 중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안 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한참 어리죠. 네, 괜찮습니다. 86년생이고. 아, 86이에요? 예. 엄청 어리네. 뭐 지금 눈이 거의 반말인데.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반말할 기세인데. 어제 곱창집에 오면 그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곱창집 오면 근데 네. 엄청 또 소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회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 큰 손. 90도로 인사합니다. 오셨습니까? 그렇죠. 네. 회식을 가장 원하는 게스트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주 하자. 많이 먹자. 성재 씨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유희관 세트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유희관 씨 잘 될 것 같습니다. 운동부 출신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운동 선수 출신의 식사량과 또 술 소비량이 아예 다르잖아요. 아~ 예. 제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인맥이 장난 아니에요. 아, 인맥. 완전 인싸 중에 인싸여서 예. 웬만한 유명인들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있는. 예. 솔직히 그건 기대하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는다. 네. 아, 그렇게 얘기만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네,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야구 선수를 데려간다. 예, 그들이 식사량이 예, 최고 수준 아닙니까? 전 축구 선수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한다고 내 취향 얘기하고. 예? 어, 야구 선수 얘기하는데 왜 축구 선수 얘기를 해요? 싫다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를 좋아한다고요. 식사량은 야구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옆에 씨름 선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닙니다. 자, 누가 제일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김지영, 지혜은, 일주어터. 아, 근데 제가 이 일주어터 빼고는 나머지 분들을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실물을 봐야 됩니다. 실물을 보는 게 무슨 상관이야?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아, 가게로 데리고 와라? 아니, 아니, 뭐 그런 것도 예. 있고요. 봤을 때 아,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2.0 회식을 하려고 나를 잡고 있는데 하필이면 정영국 씨가 국내에 없는 기간에 그쵸.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던데? 진짜 2.0 회식. 왜? 예? 나 싹 빼고. 아니,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아, 그렇죠. 제가 안 되니까. 가게만 비워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정영국 씨 없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2.0 쌍수 용국 2.0 왜 빼냐고 딱 그날 없는데 그쵸? 얼굴 개편을 했는데 그렇죠 예. 눈 개편 싹 하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네. 문만 열어놓고 가라고 하신 분 있고 일단 뭐 기대되는 건 아마 성재 씨랑 희가 씨가 먹는 양이 새롭게 집중되지 않을까 배틀 한번 붙으시죠 그래도. 예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했다고 하신 분인데 아니 뭐 예. 차예요 네. 페이스리프트라니 아. 예. 얼굴에다가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니까 진짜 뭔가 의학용어 같잖아요 어차피 뭐 돈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요 아 유희관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휴 다행이다 이게 뭐예요 정영국 씨 없는 회식 너무나 좋다고 아,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불편하다. 원래 네. 그 유희관 씨도 불편한 게 편한 거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전혀 다른 스타일로. 아 그래요? 네. 결혼했나요? 저의 정반대로. 안 했죠. 안 했어요? 예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쌍꺼풀은 자리 잡히고 있습니까? 아 이게 살짝 어색하긴 한데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편합니다. 작가들이랑 아이컨택 하지 마세요. 쳐다봤어요. 왜 쳐다보면서 잘 됐는지 알아봐달라고 확인해달라고. 얘밖에 안 보잖아 지금.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리고 쌍꺼풀 수술 관련 질문이 많이 왔어요. 아, 이거 한번 했다고? 예. 경험자니까요? 왜냐면 방송에서 대놓고 제 쌍수했거든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쉬쉬하지. 누가 드러내고 화면에다 얼굴 갖다 대고 그럽니까? 아, 제가 이거 예. 쌍수를 하고 밖을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편의점을 한번 갔거든요. 예. 그 다른 동네 사시는 여자분 같은데 얼굴이 붕대 갖고 계신 분 한번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 상태로 돌아다닌다고? 네. 자기 마음이죠. 네. 강지수님, 쌍꺼풀 하니까 코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 DM 보내면 병원 소개해 주시나요? 코는 괜찮습니다. 아직. 코는 괜찮아요. 예. 눈만 했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요. 거울을 보는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살짝 재수 없는데 좀 늘어나요. 예. 6545님, 용국이 형, 38살 남자입니다. 저도 나이 들고 짝 쌍꺼풀이 생겨서 완전 잘못됐어요. 저도 형 따라서 쌍수할까요? 아. 이게 짝쌍꺼풀이란 말은 겹주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겹주름. 네. 예. 형제 씨가 아직 안 생겼죠? 네. 네. 아 이게 나이 먹으면 생겨요? 네. 오. 근데 살 많은 사람은 안 생겨. 살톡스가 짱이죠. 네. 살 예. 많은 사람은 팽팽해서 안 생기는데 그렇죠, 그렇죠. 얼굴이 살짝 이제 그 살기가 많이 좀 없고 주름이 좀 생길 나이가 있으면 겹주름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해본 결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하는 게 좀 낫다. 네. 다 날 따라와라. 네. 미용실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진짜 성형외과 가서. 미용실에서 한다고요? 그 옛날에 그렇지 않았나요? 네. 저는 요즘도 그, 하나요? 네. 초반에는 좀 걱정이 됐는데 예. 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런 느낌.
이정희님, 네. 인상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일침 강하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눈이나 입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눈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재밌거든요.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 뜨면서 쌍수런 소리지만 하면서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쌍수 문자는 당분간 안 받고 무물은 정용국 씨 땡스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무슨 쌍수 상담소예요? 대부분 온 게 다. 저도 나이 먹은 남자인데요. 네. 어떻게 쌍꺼풀 할까요? 의사랑 상담하세요. 네. 자, 강지수님. 효자와 마마보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효자와 마마보이? 예. 아, 효자는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마마보이는 엄마가 관리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네. 돈 문제다. 네, 무조건 돈이에요. 아, 다 필요 없어. 네. 그렇군요. 한 끗 차이네요. 아, 이렇게 쌍스러운 방송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 있고. 마마보이 얼굴 자체가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긴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화면에 얼굴 들이대지 마세요. 기본 공지했는데 제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항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박경훈님, 남자분입니다. 썸타다가 막 사귀게 된 여자분이 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서로 반지를 맞출까 고민 중인데 여자분이 금반지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팔 때 돈이 된대요. 벌써 반지 팔 생각을 한다는 게 저랑 금방 헤어지려는 걸까요? 반지 맞춰도 되나요? 자, 요즘 금값도 비싼데.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네. 팔 때 돈이 된다. 이런 말 자체는 좀 쎄하죠. 아, 근데 솔직히 가장 현실적인 얘기다. 제가 또 팔아봤잖아요. 예. 53만 원 받았으니까. 아, 한 돈에? 한 돈인지 모르겠는데. 한 돈이 아니네. 네, 일단 무조건 종로로 가시면 됩니다. 전당포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중간에 수수료가 비싸. 전당포에 왜 바뀌어요? 금방 찾아오고 싶은 마음에. 전당포라는 것을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이 저희 네.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당사입니다. 전당사. 아, 전당포가 아니에요? 네, 좀 틀리더라고요. 요즘은 전당사라 네, 그러나요? 명칭 자체가 이런 게 압구정에도 많이 있고요.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오. 근데 일단 종로를 딱 가면 반지를 주고 그 아저씨가 이제 사포로 문지릅니다. 싹싹싹. 살짝 문질러서 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예, 예. 네, 저는 그래서 이제 헤어짐을 이제 잊으려고 좀 슬펐는데 53만 원 딱 생기는 순간 어? 꿀. 그래가지고 확실히 아 이게 뭐가 남는 게 있구나.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예. 여러 가지 금반지들이 이미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제일 두꺼웠거든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뭐 한 16만 원. 아, 커플링이에요. 커플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비쌌던 거를 딱 주고 왔죠. 그래요? 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엄청 오래된 얘기인가요?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고 저는 그때 뭐 마칠 때 제가 한 게 아닌 여자친구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받길 잘했다. 그러니까 막 예쁘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 그냥 가락지 있죠. 두꺼운 거. 예. 옷가락지 같은 거. 이런 걸 금으로 딱 해놓으면 아주 그냥 좋은 선물 됩니다. 지금의 그분은 아니란 얘기네요? 아니죠. 지금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거의 뭐 17년 연애를 하셨는데 그 얘기면 엄청난 과거 얘기잖아요. 그때 53만 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때 53이면 지금의 금값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이 한 돈이 4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때가 20몇만 원이니까 두 배 튀기기? 네, 코인 느낌 살짝 나네요. 네. 3돈 정도 되지 않을까? 3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잘 받았습니다. 어허, 그래. 이게 막 중간에 세공 들어가고 이런 거는 예쁠 수는 있는데 네. 팔 때 돈을 못 받아. 여자친구분이 이제 그 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죠. 예. 아무리 예쁜 걸 해도 돈이 안 되니까 어차피 네 얼굴 딱 보니까 오래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비싼 네. 거 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그렇군요. 현명한 선택이다. 네. 네. 세 돈이라고 했지 세 성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한돈 하니까 자꾸. 예. 뭔지 이해. 일성제 한돈이라고. 네네. 예. 근데 뭐 헤어지자는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가장 실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금 얘기 말고 커플링 얘기를 좀 바꾸면 저는 커플링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지 같은 거 안 하는데 하시게 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사우나에 놓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잘못됩니다. 그쵸. 이거 누가 주워갖고 말도 안 해. 갖고 있어 그냥.
네. 주인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네, 이제 금이다 보니까 그냥 주머니 쓱 갖고 나갑니다. 조심하시고. 네. 네. 또 세수할 때 또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플 쌍수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커플 쌍수요? 네. 아, 아주 가관이겠다. 네, DC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커플 DC? 네, DC. 서로 커플? 얼굴 보고 웃지 않게. 아, 쌍수도 커플 요금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되죠. 네,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군요. 친구. 뭘 물어와요? 친구 한 명 물어보고 있죠. 네. 커플이지 뭘 물어와요? 뭐 헤어지자는 의도보다는 현실적인 게 맞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 반지 하나 했는데 나중에 팔 때 뭐 13만 원 받는다. 이러면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어쨌든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것은 네. 헤어질 가능성이 초반부터 좀 보인다. 그건 얼굴이지 다. 예. 오래 못 갈 그런 얼굴이니까 일단 예. 얘기를 한 거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금이 최고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박경훈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금반지를 맞추면 사랑은 떠나도 돈은 남습니다. 따뜻해잖아. 네, 얼마나 좋아. 어, 이건 참 명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사람은 떠나도 돼요. 사랑은 돈만 떠나도 안 떠나면 돼. 네. 현물은 남는다. 그렇죠. 금은 영원하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잊어가는 겁니다. 네. 껴맞추게 하는 거죠. 환금할 게 없지.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고민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이제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문을 제대로 열어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일침을 쏴드립니다. 8186님, 남자분입니다. 아들 친구가 아들에게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아들이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나중에 받기로 하고 300만 원을 아들이 대신 상환도 했어요.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아들한테 여친을 소개해줬는데 곧 그 여친과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들은 이제 30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포기했대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300은 중매 비용으로 퉁쳐야 하나요? 난처합니다. 야, 이걸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그죠? 네. 예. 아니, 남자분인데? 아, 남자분이네. 아, 그럼 아버지네? 아버지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이야. 돈 문제니까 아버지한테 빌려서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아. 예. 야, 거의 뭐 법률사무소인데요? 그렇네요. 이게 대신 사인을 한 적이 있다. 아,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상환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을 썼어요? 아니, 대신 사인을 했죠. 왜요? 못하다 잘못 엮여가지고. 2천만 원. 2천을 날렸다? 네. 대신 갚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갚다가, 예. 아, 이자가 너무 세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전화기 대가 쌍욕 한번 했어요. 뭐 한 짓이냐.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서 분이 합의하시고, 이자 받은 거 퉁치자. 이렇게 넘어갔죠. 이거 근데 300이면은 솔직히 괜찮습니다. 결혼할 여자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결정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뭐 이제 아들은 결정사를 통해서 네. 결혼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 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어차피 300만 원은 이제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잘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뭐 결혼에 관한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쵸. 일이 커져가지고 지금 예.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이 묶인 것 같아요. 돈이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큰 비상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야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요즘같이 결혼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그렇죠. 아들이 여친과 결혼하는데 네. 아버지 입장에서 진짜 축하해주고 막 이런 친아버지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여기서 300 가지고 지금 네. 아, 요거를 어떻게 그 보증 사인한 적도 있고 못 받을 것 같고 중매 비용을 퉁쳐야 되나요? 그렇죠. 뭐. 아버지가 뭐 사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든지 낚싯대든지 뭘 사야 되는데 비상금이구나. 돈이 아들한테 묶였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잘 되는 그 결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아버님 지금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새아빠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네.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새아빠일 수도 있죠. 솔직히 네. 300만 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결정사 비용이 그 정도로 높나요? 이제 얼굴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제 배기 많이 없거나 이러면 네. 뒤로 많이 간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분들이 내는 비용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아. 네, 남자보다. 어, 그래요? 그렇대요. 어허.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한테 받자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 돈을 며느리에게 받자. 이건 뭐 하시는 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못 받는 걸로. 못 받는 걸로. 네. 이거는 그냥 이제 퉁쳤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야 깔끔하다. 네. 아들인데 뭐. 네. 예. 아, 예물로 300을 해오라고 하라고.
예물 300이면 적어요, 요즘에. 아, 그런가요? 적지. 예물을 요즘 하나요? 이분은 아예 연애 자체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뭐지 모르는 거죠. 네. 예. 배호동탕님. 예. 예물 300짜리 결혼이 어딨어, 요즘에. 예. 이거 무슨 소녀시대도 아닌데. 예. 뭡니까, 이게. 토지 시절. 예, 그때 얘기. 예. 예물은 보통 1000단위? 그치, 보통 한 3000에서 그 정도 하죠. 아, 그렇게 많이 나가요? 한다고 하던데요. 어, 요즘 예물을 뭘 해줘야 됩니까? 예물 보통 이제 가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가구도 아, 가구요? 많이, 네. 가구는. 예. 네. 어.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가구가 게. 가구가 예물에 들어가는군요. 예, 네, 그거 들어가고 뭐. 혼수, 혼수. 네, 혼수 들어가고. 예. 이제 그 집안끼리 나누는 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아. 돈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결혼 비용을 나누는 거. 나 결혼 안 했잖아. 그만 물어봐. 어, 어떻게 알아? 내가 얘기를 지금. 아니, 뭐 아는 척,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니, 돈이 중요하대요. 그 봉투에서 너도 얼마 주는 게 있대. 그렇군요. 500 주는지 1000 주는지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자, 일단 결혼 축하드리고, 네. 아드님 결혼 축하드리고,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이혼하면 500 받으면 됩니다. 참았잖아. 이자 붙잖아, 이자. 500. 내 이럴 줄 알았자면서 500 내나? 네. 자, 방탄소년단 스테이 골드 듣고 돌아옵니다. 결정사, 여자 나이 40대 중반이면 한번 만나는데 100만원이래. 100만원. 이건 땡 안 쳐도 되잖아. 뭘 이렇게, 봐요? 뭘 이렇게 뭘 보냐고? 난 자만치야. 자만치 힘들어. 40여 정도 없어 자연스러운 만남. 숙모 100만원 모아요, 여러분. 아, 결정사가 진짜 많더라고요. 결정사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전당사. 전당사. 전당사 가면 50%가 다 예물이야. 이혼했을 때? 어? 그 뭐 아까 훔쳐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 것 같기도 해. 아, 근데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놓을 수도 있겠네. 예, 폐물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고명품에서 그걸 많이 다루는데 이쪽은 가방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제 문을 잠궈놨는데 그걸 딱 열면 진짜 막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목걸이 막 이렇게 막 옷 같은 거 막 이런 이게 이만큼 있어. 매물이야 이미. 전당사 10%. 그거 언제까지 보관해요? 보통 한 달. 한 달에 10%. 이제 보통 10%에서 한 20%까지 반대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다 맡기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팔았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네. 그냥 싼 대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싼 대출. 제일 잘 팔리는 게 롤렉스입니다. 그래서 갖고 가서 이거 뭐 3,000, 2,500. 짝퉁인지 어떻게 알아? 아, 간별하지 다 걔네가. 근데 요즘은 시계를 살 때 그거를 그대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케이스? 케이스랑 보증서랑 그 뭐 백화점에 산 거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해외에서 산 거는 잘 안 쳐줍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산 거. 그거를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월드와이드 아닌가? 그런 거 다? 외국에서 사면 좀 더 싸게 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고 거래할 때 우리나라에서 샀다는 게 있어야 돈을 좀 더 받는데. 중 국내 정발? 네. 난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싹 다 알지. 싹 다 알아. 어. 압구정에 엄청 많아요. 어, 그럼 전당포가 엄청 활성화돼 있겠네, 오히려. 요즘처럼 명품을 많이 사는 시대에는.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눅눅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밝아갖고 진열장 뒤에 싹 다 있고 저 물건 고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건 거기서 살 수도 있는 건가? 그치. 아. 전당사를 이제 이용하는 친구들이 그럼 많은데 전당포에 있는 것들은 물건들이 다 보증이 된 거네. 거의 다 보증이, 아, 확실히 보증이 됐고 제 생각에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팔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 중고 명품 샵에 넘기지 않을까. 싹 다 한 방에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그 아저씨 원빈 그 전당포 분위기가 아니고 거기는 완전 전당포고 경성 크리처 분위기인가? 약간 좀 경성 크리처 내가 뭔지 몰라. 봤어? 어. 약간 좀 밝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박서준이 전당포 그 사장님이잖아. 아울렛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금고 딱 열면 5만 원권 이만큼 있습니다. 쭉 개수기. 중고 명품샵 같은 느낌인 거네. 어, 그런 느낌이었다. 그 이제 눈에는 귀금속들이 안 보이고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여자 가방 뭐 샤넬 루비똥 뭐 이런 거 쫙 진열돼 있죠. 어, 그럼 그런 데 가면 샤넬백이 막 널려 있겠네. 널려 있지. 저거 안 갖고 간 거예요? 예, 돈 못 갚았어요. 어, 근데 뒤에 쫙. 엄청 많아. 그리고 전당사 하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3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셨어요. 아, 옛날은 전당포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네, 예, 그냥 딱 가면 이렇게 금팔 지만 하고. 생각해보니까 중고 명품샵이라고 생각하면은 엄청 활성화되겠네. 오히려. 근데 이게 질렀다가 뭔가 후회돼가지고.
물론 이제 단거래나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단거래에서는 고가 같은 걸 거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전당사를 가가지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은행 넣듯이 가서 왔어요. 예, 30일이요. 그럼 안 갚아도 독촉 안 하겠네 거기는. 아 물건 담보 잡았잖아. 그러니까. 끝. 문자 한번 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럼 이자가 10%에서 20% 사이니까. 한 달에? 한 달에. 어, 고리네. 3천에서 이제 갖고 오면 대충 이제 중고가 매겨가지고 2,500 딱 주고 한 차 바로 입금해주고 돈 입금 안 하면 자기가 차고 있는 거지. 그런가. 입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다 압니다. 불법 쪽은 다 알아요. 아, 그럼 합법이겠지. 그건 합법이지. 음지금융 전문가. 해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익명 송님 거부터 보겠습니다. 성별 미상이고요. 네. 제가 뽑은 알바생이 사장인 저한테도 인사를 안 하고 다니길래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제는 화장실 볼일 보는데 뒤에서 따라 들어오더니 인사만 하고 나가요. 이거 저한테 복수하는 걸까요?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늘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바생과의 어떤 예의 문제, 네. 예절.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편의점 가서 난 인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 그냥 다 서 있잖아, 이렇게. 예. 제가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좋다고요? 예. 네. 왜? 그냥 뭐 편의점 들어갔는데 어서 오세요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예? 네? 쳐다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보통 편의점 가면 저기 어디 구석에 있잖아. CCTV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성재 씨 같은 느끼는 분도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잖아요, 사장한테. 네. 손님들한테 과연 잘할까?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이겠죠? 몇 분이세요? 예.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요즘 급여를 조금 몇천 원 더 주고 그 이모님들을 많이 뽑는 이유가 그 응대가 좀 다르거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요. 좋아요 엄청 누르거든요 여기다가. 그러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벌써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일하는 것도 당연히 마음에 안 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업에서는 네. 뭔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정형화됐죠. 예.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만약에 식당이라고 예를 들면 그 이모님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그때 가게에 덩치 큰 이 형들이 좀 왔어요. 예, 예. 한 8명, 9명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모가 앉아서 부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네네.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때마침 소주 한 병 갖다 주세요! 이랬거든요. 예. 그 이모가 뭐라 그랬냐면 갖다 먹어라, 니네가. 바쁘잖아. 아 귀찮게. 이거는 이모밖에 못해. 내가 했잖아? 사단 났어. 가게 박살 났어. MZ세대 알바생이 그걸 했다? 왜 난리야. 그러니까 그 이모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그 서빙을 하거나 이러고 있으면 커플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 친절하게 하면 남자가 또 싫어해. 여자친구랑 같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불판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을 오래 보는 걸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이모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을 응대할 때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는 게 내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 부분이 담겨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서비스업은 네. 이제 사장님이 어떤 판단으로 어떤 그렇죠. 스타일의 또 알바생이나 직원들을 예. 고르는지 이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 저는 근데 뭐 인사를 안 한다. 근데 뭐 이쁨은 씁니다. 땡치면 안 되지.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예. 아 이쁨은 써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돈 벌려고 하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다 이게 다 이제 마케팅이고 네. 가는 거죠. 땡 보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 알바생은 근데 뭡니까? 아 일단 예. 일할 의지가 없죠. 사장한테 인사를 안 하고 네. 사장인 저한테도라고 한 거 보니까 인사를 어지간히 안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고 나온 것 같은데. 그냥. 가게가 뭔지는 모르지만. 네. 예. 일단 한두 번 얘기하시고 어느 정도 높이실 필요 없고 얘기하다가 그냥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얘기하고 그냥
보내시는 게. 네, 어차피 다른 사람 구하면 되니까. 왜냐면 그냥 일을 조금 하시는 분을 데려다 쓰시는 게 훨씬 편하지. 처음부터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얘를 바꿔보겠다? 안 바뀝니다. 그럼요. 본인만 힘드니까.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볼일 볼 때 뒤에 따라 들어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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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다 대고 인사한다. 뒤에서 안 때린 게 어디야. 네, 때리려다가 발견하니까 네. 네, 인사한 거. 어떤 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한 자,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네, 안 좋잖아요. 네, 좀 열이 받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사람을 따로 뽑으시는 게. 그렇죠. 네. 빠르게 이제 바꾸는 게 낫고. 그렇죠. 네. 자, 익명송님께 용국이의 일침. 정열이 받으시면 인사를 시키고 안 받으면 됩니다. 인사해. 저, 다시 거꾸로? 아, 그동안 했던 거 소급으로 복수하기 인사, 위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잘 돌아간다.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니? 인사했는데. 해봐. 난 가지. 유령 취급. 여보세요. 예. 거꾸로 소급 적용하기. 예. 자, 그럼 익명이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패션 센스가 없어서 제가 대신 옷을 골라주거나 사준 적이 많습니다. 그럼 친구가 고맙다고 밥을 사주거나 옷값보다 돈을 조금씩 더 보내주곤 했어요. 그 친구가 연애 시작한 후로 제 일을 여친이 대신하는데 여친 센스가 별로라 친구 스타일도 별로네요. 옷을 대신 골라준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옷을 골라줬는데 여친은 이제 옷을 골라주고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 이 친구한테 옷을 골라줬는데 아 여친이 대신 골라준다? 대신 골라준다 이제. 예.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그러네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연애 시작한 후로 제 일을 여친이 대신하는데 그 예. 여친 센스가 별로라서 친구의 스타일도 좀 별로가 됐습니다. 그동안 공들인 제 센스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언짢은데 네. 친구한테 다시 옷은 내가 골라주면 안 되겠냐고 묻는 거 좀 이상할까요? 이건 그냥 바로 1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 나왔죠? 용국이의 1침. 좋아하네. 뭐라고 얘기해 줘 여기서. 코디 부심 뭐 이런 거. 아니야 좋아해. 스타일리스트 부심. 좋아해 좋아해. 이건 아니야 확실해. 또 옷 핑계로 또 전화 통한다 또. 아유, 삼각관계다. 네 이제 놔주자. 질투난다. 네 센스가 뭐 어디서 무슨 뭐 파리 갔어? 거기서 거기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옷 골라줬다가 밥 사주는 자체가 더 잘못됐지 지금. 어떻게 입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밥을 사주는 거야? 뭐를 입었는데? 예. 네. 아니 옷값보다 조금 더 주다가 밥을 사주거나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골라줬길래 밥을 사주냐고. 아니 뭐 얘도 좋아하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네. 연애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놔주자. 옷은 뭐 커플 사이에서 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네네. 제3자가 개입할 필요는 없고요. 예. 내버려 두시고. 그렇죠.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네. 자, 익명개님의 사연입니다. 남자분이고요. 네. 지금 직장 생활 8년 차입니다. 초년생일 때 운 좋게 사장님이 사시는 건물 아래층을 싼 값에 전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직을 권유받고 진행 중인데 싸게 들어간 전셋집을 알아서 빼야 할까요? 이직하더라도 별말 없으면 끝까지 버텨볼까요? 이직은 하더라도 싸게 들어간 전셋집에서 오래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직을 권유받았다는 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뭔가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죠. 스카우트 제의가.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나가라, 옮겨라. 나가라가 아니고. 예. 그게 이직 권유가 아니고 그건 사직 권유죠. 예, 나가라는.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네. 이직 권유는 이제 능력을 어떻게 보면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 아, 좋은 거네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콜이 왔다는 거죠. 아, 그러면 예. 이제 이 사건을 사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 딱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거의 결정이 나면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무슨 뭐 양주라든가 뭐 하나 들고 찾아가야죠. 예. 덕분에 좋은 데를 이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제 30년산이라든가 이런 거 딱 하나 드리면서 예.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다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사장님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네. 사장님이 사시는 건물 아래층을 싼 값에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건물주와 어느 정도 이제 아~ 영향력을 조금 주고받는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아~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사장님이 약간 영향력이 있으면 소개를 해준다거나 네. 예. 사장님이 잘못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문 잠겨 있고 딱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장님도 월세일 수 있죠. 네, 네. 예. 모르는 거 이거 다 까봐야지 알아. 모르는 거 네. 일단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좀 걸리는 건 뭐냐면 전세 그
금이 좀 컸으면 예. 한 번에 주기가 쉽지 않아서 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싸게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이건 솔직히 마음 박힌 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장님이 있으면 사장님 말고 사모님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사모님한테 어떤 선물 드리면서 예, 예. 예, 이렇게 제가 좀 돈 모을 때까지 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남편분한테 얘기돼서 좋게 좋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은 떼봐야죠. 떼봐야죠. 잘못된 이 사람. 이거 이제 서류 여는 순간 잘못된 거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싼 값의 전세로 들어가게 됐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세라는 것도 어쨌든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법적인 계약서니까 그 기간은 채우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곧 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다가오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연장하고 싶은데 이게 심기를 좀 거슬르면 한 뭐 확 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몇 번 선물을 줬는데 반응이 좀 시원치 않다. 재계약 무조건 없죠. 고생했어. 아닌데 요즘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확 못 올리지 않나요? 그게 건물주랑 같이 부딪히잖아요. 예. 법이랑 현실은 다릅니다. 나가라면 나가야 돼 그냥. 그 변호사 문제로 이제 가잖아요. 돈 더 들어 그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건물주와는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가야죠. 그럼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땡인지 딩동댕인지 모르는 내용이라서 네. 좀 뭘 알아야 얘기하지. 네. 자, 네. 그러면 익명계님께 용국이의 1침. 너무 오래 살면 나중에 전세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시고 계속 살겠다. 이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최학규님 남자분입니다. 딸과 단골 식당에 가면 직원분들이 꼭 누구냐고 물어요. 제 딸이라고 하면 대놓고 아우 따님이 아빠를 안 닮아서 다행이네요 하는데 제가 못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와이프는 제 얼굴 보고 결혼했다고 했는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침 날리는 게 좋을까요? 화 많이 나셨네요. 여기서 화가 났다? 네. 예.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 안 닮아서 다행이다, 네 딸이. 그렇죠. 이게 형식적인 얘기인데. 형식적이고 칭찬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예. 이분은 진짜 이게 상처가 됐나 봐요. 얼굴이 본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럼 화 안 내거든. 팩트라서. 네. 예. 근데 아빠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 아빠를 안 닮으셨네요까지만 보통 하는데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한거 보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찐으로 다행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식당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게 진짜 다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원망하지 말고 딸이 예쁜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본인을 정말 진심으로 닮기를 원했던 걸까요? 따님이? 근데 약간 심보 자체가 자신을 좀 닮으면서 딸이 안 이뻐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딸이 좀 안 이뻐도 되니까. 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딸 인생이고. 그래도 네. 나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약간 베테랑의 느낌이 확 있죠. 이분은. 확실한 친딸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느낌인데 아,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 아기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닌데 사실이 이제 모여지다 보니까 이제 팩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그냥 조용히 밥 먹어야죠. 거기서 뭐 시비를 걸까? 안 닮았어. 신경도 안 씁니다. 다행이야. 보통 얘기를 하고 가잖아. 네네. 근데 다행이네요 하는데 아 저기요 이렇게 하는 순간 잘못됐잖아 벌써.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예. 조용히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친자하긴 하자라고 하신 분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에요? 서초동 가면 10만 원. 유전자 검사 비용? 네, 요즘 싸게 하면 9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만 원 왜 빼주는 거예요?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검사 시간 4시간. 10%씩 빼주는 거예요? 바로 나갑니다. 예. 아버지도 거기 쫙 앉아있대, 지금.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글이. 연예인 DC 없죠, 그러는 거는? 거기 연예인 DC 거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온대요. 그렇다고 그래요. 합니다. 아이의 머리카락과 자기 아버지 아버지의 머리카락. 나는 머리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기다려야지, 뭐. 아니니까. 뭐라도 뭘 대조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큰일인데 그거. 뭘로 비교해요? 뭘 어떻게 해봐야죠? 네. 뭐 그 CSI처럼 입안에 뭐 이렇게 그거 빼야 되나? 아, 저 아직 결혼 안 했다고요. 겨털 뽑자고 하신 분이 있고. 겨털도 많이 없습니다. 아, 왜 이렇게 TMI 얘기해요? 없다고요. 안 궁금해. 알았어, 네.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확실한 건 와이프는 얼굴 보고 결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형 있는 게 뭐니? 저는 몸에 털 자체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럴 수도 있지.
서초동에 친절하게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근데 검사가 이렇게 빨리 왜 서초동에 많아? 가정복원 있잖아. 아, 그렇죠. 앞에 간판에 붙어있어 이렇게 친절 확인. 당일내 검사 결과 발 뭐 얘기해 준다 뭐 이런 느낌. 저 형은 채무 대신 채무가 많다. 아, 채무는 갖고 사는 거죠. 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무슨 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잠시만요. 어우, 진짜. 스니커즈 먹었는지 알아봤지. 미세먼지. 스니커즈 때문에 그런 거야. 미세먼지 아니야. 다시 드릴게요. 7321님 여자분입니다. 어, 선생님. 노래 그 처음서부터 다시 해주세요. 응? 다행이다? 아니야, 아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엔 7321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대학교 선배가 너무 과하게 친절해요. 레포트는 어떻게 쓰는 거고,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고, 혹시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본인한테 전화하래요. 전화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다짜고짜 저 선배한테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바로 일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선배한테? 아, 일단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선배는 남자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용국이 일침! 얼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생각 잘해봐. 친절하게 얘기해줬어. 근데 선배한테 관심 없어요 라고 이렇게 화를 내서 얘기할 정도면 눈으로 보여지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왜냐면 친절하게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얘기했는데 제가 전화까지 해야 됩니까? 벌써 이제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가 났다는 이유는 이제 뭐에 잘못된 게 있는 거야 지금.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요. 네. 자, 그거 아니면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취향에 많이 맞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할까요? 아니 그냥 떨어진다 얼굴이. 네. 취향에 많이 맞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아, 대체로 취향에 많이 맞지 않아 보인다. 약간 좀 밑에 아는 것으로 있다. 추정된다. 네, 밑에 쭉 깔려 있다 이런 느낌 살짝 있죠. 이제 반전을 알고 봤더니 이 선배가 이 학교 학생이 아니야. 그게 뭐죠? 사건 사고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쓸 수 있는 얘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차피 이거는 뭐 예. 이 여자분이 약간 눈에 띄어서 이 남자 선배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굳이 뭐 이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 사연자가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취향의 얼굴이다. 솔직히 근데 그럴 것 같지도 않아. 우리가 이렇게 그리우면 항상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얼굴 까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여자분한테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다 해놨어.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대체로 취향에 맞지 않지만 네. 부지런하다. 아주 부지런하지. 예. 성실하고. 그 정도로. 네, 그러다 예.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부담을 많이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식으로. 네. 자, 그러면 2880님 성별 미상. 친목 모임에 회비도 네. 안 내고 참석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럴 거면 왜 모임에 있냐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유령 회원처럼 생각했는데 본인 생일이 다가오면 먼저 주도해서 모임 날짜를 잡고 당일에 끈질기게 전화해서 어떻게든 저희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땡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자랑해요. 이 친구를 대체 어떻게 모임에서 쫓아낼까요? 회비도 안 내고 참석도 안 하는데 본인 생일 때만 예. 모임을 주도한다. 근데 다 따라주는 게 나 너무 신기한데. 여자분들 모임인 것 같습니다. 남자였으면 난리 났지. 일단 한 명의 총대 메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네요. 선물해 주는 것도 저는 약간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러니까요. 휘둘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뭐 생일 때는 사실 마음이 약해지죠.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다가도 네. 생일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뭔가 그래도 아유 챙겨주긴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느낀 게 생일 없는 사람이 어딨어.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파리도 생일이 있고 다 있지.
이게 뭐가 중요해. 사람 얘기하는데 파리도 생각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친구 너무 해서 하는 예. 얘기입니다. 다 태어난 날은 있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예. 안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네. 휘둘리지 마시라고. 모임을 어떻게 쫓아낼까요? 쫓아내고 싶은 것 같은데? 한 명 얘기를 해야죠. 쟤는 돈을 안 내더라? 이렇게. 돈 없는 거 아니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네. 보여줘봐. 이렇게. 5만 원 없는 거 아니야? 보여줘봐는 뭐예요? 자네 확인해봐. 아주 원초적인 망신 죽이네요. 그러니까 있으면 보여줄 거 아니야. 있는데 왜 안 내? 지금 계좌를 붙여. 바로바로. 바로. 아, 뭐 독촉해야 돼. 초등학생이에요? 초딩들이 꼽죽인데? 아니, 제가 하다 보니까. 까봐, 까봐. 아, 그렇게 까봐를 해줘야 되는 게. 네네. 이게 한없이 친절하다 보면 진짜 끝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든 한 발씩 넘어갑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불편한 모임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모임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얘기를 해야죠. 그럼 그 맞다가 봅니다. 추심을 해라. 사실 앞으로 안 보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죠. 같이 갈 거 아니잖아. 네. 자, 네. 이분께 용국이 1침. 만약에 선물을 준다면 자랑할 수 없는 선물 같은 거를 주면 됩니다. 껌이나 뭐 담배 이런 거. 껌한테 지지 않았나요? 네. 베텐에서? 졌지. 껌보다 못한 남자. 네. 껌용국. 담배 이런 예. 거. 네. 자, 그러면 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라이터. 라이터. 내 껌한테 털렸지. 국껌 더비. 아. 난 처음에 이 친구가 지혜인 줄 알고 머리 염색한 줄 알았어. 아, 이혜은 씨? 아, 일주일 동안 친해가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 토요일? 중에 하루. 일기면 뭐 빼고 하네. 아, 그러네? 까불고 놀만한 멤버가 없네. 초반에 좀 있었는데. 까불고 놀만한 멤버, 형이 까불던 얘기야? 아, 형이 막대할 멤버가 없다고? 처음에 심청맨, 박서구. 보자마자 웃겼잖아. 심청맨 보자마자 쌍욕했잖아. 초면에. 이 정도면 문제도 모르겠어. 아, 종범이? 어, 그랬지. 심청맨도, 심청맨도 부드럽게 받아들였으면. 뭐 이러면서. 잘못합니다. 자, 배송제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씨 또 필리핀 네.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회식 잘 하시고요.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레니 M. 잃어버린 것들.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자리 잡은 거지 않니? 모르냐? 아, 왜 자꾸 디밀어? 디밀어? 실밥 뺐지? 따가워? 따갑진 않아. 일단 실밥을 이렇게 쭉 잡아 뽑을 줄 알았는데 쭉쭉쭉 해서 하나도 안 아픈데. 실밥 무슨 옷에 낀 보풀도 아니고 누가 잡아 당겨. 보통 이렇게 촥 하는 줄 알았는데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뭘? 얼굴에 손 대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피부 늘어지기 전에 뭐라도 해야 돼. 오빠 딱 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 보여요? 나?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성재는 일단 살을 빼야지. 근데 확실히 성형외과 의사가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더라. 내가 얼굴을 하도 많이 막 보고 이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딱 얘기하는 순간 이게 이렇게 됐네요? 어? 이런 게 있더라고. 여자들은 모를 수 있는데 나 이쪽 눈썹이 올라가는지도 몰랐어. 살짝이 올라가 있대. 잘못해가지고. 그럼 뭐 한 거예요? 눈썹도? 아니 이게 쌍꺼풀이 한쪽에 생기면서 한쪽이 올라간 거지. 아.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춘 거지. 성형외과 사람 엄청 많아. 난리야 난리.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잘 가야 돼. 나중에 선생님 불러서 견적하면 돼. 돈 많잖아. 맨날 없대. 집도 있으면서.
집 있으면 된 거 아니야? 옛날 없대. 외제차에 집 있고 응? 돈 잘 벌고 얼마나 좋아. 돈 안 쓰고. 그치. 사진 찍을까요? 사진? 찍죠. 뭘 찍을까? 뭐 할까요? 생각 안 했지? 생각 안 했어. 빨리. 지금 급조해. 급조. 뭐 할까요? 금방 팔 거야? 뭐 할 거야? 사연이 뭐가 있었나? 특별한 금반지? 사연이. 금반지? 이렇게? 손가락이 되나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큰 거 이제 이만한 거. 네? 커플링은 이만하게. 아,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곧 꺼집니다. 네. 9시 59분이네. 여기 다 있겠습니다. 오빠만 안 되는데 너무 오빠. 어? 나? 다 안 되지. 감기 옮은 것 같아. 감기 옮은 것 같아.